네, 썬데이 타임 시작합니다. 복수 톤 게러지 시리즈 오늘부터 4주간 달려볼 텐데요. 와, 얘는 오, 이 시리즈는요 한 6년 전에 쭉 나왔던 그런 시리즈의 페달입니다. 와, 진짜 와, 이게 외관 자체가 정말 빈티지한데 또 요즘에 봤었을 때 뭔가 예술적인 느낌이에요. 지금 진공관이 딱 박혀있죠. 와, 이게 너무 멋있다. 진짜 멋있다. 뭔가 뚱뚱해서 귀여운데 멋있어. 뭐지? 귀여운데 멋있어. 너무 귀여워요. 와, 이게 작정하고 만든 그런 느낌이 좀 드네요. 네, 와. 그리고 밑에 와우. 야! 이거 뭐야? 9볼트가 아니야. AA 건전지. A 6개 들어가네요. 진짜. AA 건전지. 요즘에 뭐 사재기 가능하니까, 네, 많이 사두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오, 통게러지. 어? 이건 뭐지? 뭐야? 스탠바이가 있네. 온갖 스탠바이가 있어요. 진공관 예열하라고. 진공관 예열하라고. 온갖 스탠바이. 앰프, 진공관 앰프 마냥. 와, 이거 너무 귀엽다. 네. 그렇습니다. DC 9볼트 사용 가능하고요. 근데 생각보다 되게 가벼워요. 네, 390g. 보통 이 정도 크기, 이 정도 뭐 이렇게 뭐 얘도 들어가고 했으면 420g이 정상이거든요. 네, 320g입니다. 네, 390g입니다. 네, 플랫 4 부스트고요. 소리 들어보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안녕하세요. 썬데이 기타의 송지아입니다. 네, 리뷰도우미 김병호입니다. 네. 예. 예, 와, 예, 모양부터 확실하죠. 예. 얘는 그냥 진공관 튜브 앰프 작게 한 이펙터예요. 플랫 4 부스트. 예. 와, 얘 이제 복수해서 한 6년 전인가 출시되었던 네 그 기어고요. 지금 5개 종류만 딱 출시가 됐어요. 예. 드라이브 뭐 부스터, 부스트 드라이브, 디스토션, 디스토션 딜레이. 퍼즈까지 네, 다섯 개의 종류. 근데 우선은 쭉 달려볼 거고요, 있는 데까지. 네, 그리고 얘 색깔이 너무나 존재감이 뚜렷해가지고 네, 아, 예뻐요. 각자 종류마다 너무 그쵸 너무 예쁘게 색칠을 해놨어요. 그리고 디자인적으로도 아, 난 진공관이다, 나 아날로그를 기반으로 했다라고 겉모습에서 완전 완연히 드러나니까 되게 완전 잘 만든 것 같아요. 뭐 배터리로 구동을 하면서 200볼트의 높은 전압으로 진공관을 드라이브하는 하이볼트 기술을 그렇죠. 탑재를 했다고 합니다. 이 네. 다음에 요만한 진공관 그 유튜브가 나온 것 같아요. 아, 그런 것 같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 전에 이제 예, 나온 얘가 나온 것 같고. 아, 오, 되게 신기하네요. 이제 이 복스 이제 기종의 공통 사양이 있어요. 이게 디스크리트 회로. 네. 그리고 이펙트 오프 시에도 음색이 확실한 트루 바이패스. 네, 이게 어쨌든 스탠바이 온이 위에 있는데 네. 네. 그리고 이제 하드한 스테이징 및 투어에도 견딜 수 있는 강한 다이캐스트 바디. 아, 이게 뭐, 좋죠. 네. 이게 뭐 다이캐스트 바디는 네, 튼튼하겠죠. 뭐. 필수죠, 필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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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엄청 좋은데. 네. 왜 인기가 없고 왜 이제야 나타났을까요? 커서 그런가? 커서 그랬나? 네네네. 비싸서 그랬나? 그런가 봐요. 네. 아닌데 19만 원이면 별로 비싼 거 아니네. 19만 원이었어요. 근데 저희는 이제 가격을 낮춰서 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다시 드러냈죠. 네. 11만 원. 어허. 네. 와, 이거 획기적이죠. 가격대가 우선 11만 원이라는 게. 네. 그리고 좀 전에 사운드를 잠깐 들어봤는데 좋아요. 좋습니다. 네, 이거는 그냥 우선 좋아요. 네. 그리고 여기 보면 노브가 4개가 있어요. 네. 네, 이게 톤 노브가 있죠. 볼륨 로우, 하이. 그리고 게인? 네, 게인까지. 네. 네. 미드 부스트 온오프. 그렇죠. 네. 그렇죠. 미드 노브가 없고 네. 부스트 온오프 토글 스위치가 있네요. 네. 네. 자, 그러면 사운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팬더 클린톤이고. 네, 네, 네. 이거 킬려면 앰프 키듯이 요거부터 온 하시면 여기 파랗게 불이 들어온다. 아, 아. 스탠바이였다가 저 온했어. 아, 지금 진공관 예열 중이에요. 예. 네. 그래서 사실 진공관은 예열 되게 오래 해놔야 돼요. 좀
뜨거워지는 그 열기의 네, 네. 그 사운드가 있기 때문에 네 오래 해놓고 지금 자, 이제 지금 이제 해도 될까요? 네, 될 것 같습니다. 킨 지 한 20초 됐는데 괜찮습니다. 그 전에 저희 좀 켜놨기 때문에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뜨뜻해지. 뜨뜻. 오. 지금 미드 부스트 쪽이 오프 상태예요, 그렇죠? 이따가 온도 보여드릴 건데, 자 다시 껐다가 이제 하이, 로우랑 하이하고 게인을 좀 줘볼까요? 네. 와 부스트 제대로 되네요. 오, 질감, 오호. 부들부들. 어 좋다. 나 이거 추천해줄 사람 생각났다. 누구야? 최양석. 자, 부기몬스터라는 네. 밴드 최양석하고 부기몬스터 거기서 푸들푸들이라는 곡이 있어요. 그 곡에 사용하면 될 것 같아요. 부들부들. 그럴 것 같네요, 진짜. 아, 진짜 푸들푸들. 어. 어우 너무 와, 좋다. 너무 좋다 이거. 네. 자, 이 상태에서 우리 미드 부스트 한번 해볼까요? 네. 해볼 수 있지? 자, 게인 좀 볼륨 좀 줄이고. 또 알맹이를 더하네요. 오. 자, 그러면 빠른 진행을 위해 우리 드라이브를 한번 놓고. 네. 게인을 좀 올려볼게요. 그럴게요. 아! 너무 좋다. 게인감, 질감 살아나는 거. 네. 와, 이거 부스트 되게 좋다. 보통 부스트라고 하면은 원음 그대로에서 뭐 어떻게 할 수 없잖아. 소리만 커지잖아요. 어, 네. 얘는 게인량이 어떻게 이렇게 질감을 만들어내지? 다시 네. 그냥 이거 그쵸? 너무 좋아. 네. 그냥 너무 좋아. 네. 아 대박. 장난 아니네요. 요새는 나쁜 게 없지 않아요? 네 맞아요. 근데 6년 전인데? 갑자기 기타를 바꿨죠? 네. 네. 기타를 우리 험버커로 하고 다시 한번 마샬로. 우리 생톤부터 우선 클린톤부터 네. 해보고요. 아, 클린톤에서도 게인량이 많으니까 예. 드라이브 좀 걸리네. 네. 아, 오케이. 여기에서 자, 드라이브 가고 있습니다. 갑니다. 아, 우와 좋다. 제가 본 부스터 중에 질감 이렇게 살아나는 진짜 제일 좋아. 야. 얘 뭐지? 얘 뭔데 이렇게 제일 좋지? 와 정말 잘 만들었어. 복사 예. 여기가 그러니까 설명 중에 뭐가 있냐면 예. 어, 사상 최고의 이펙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랬거든요. 그 문구가 있어요. 예. 와. 어 근데 진짜 좋은데? 와 장난이다. 설계 사상 이게. 기술 뭐 하이볼트 기술 뭐 이러면서 뭐. 사상 최고의 이펙트래요. 야 이거 진짜 얘는 부기몬스터한테 얘기해야 되겠는데요? 말해야 돼요. 이건. 예. 예, 이건 너무 잘 어울려요. 아 그리고 여기에서
진공관의 수명을 보장하는 히터 전류 슬로우 스타트 회로를 탑재를 했대요. 그래갖고 스탠바이가 있구나. 네네. 그래서 이게 수명이, 그러니까 진공관은 어쨌든 수명이 다르잖아요. 무한대가 아니니까 네. 가끔 갈아줘야 돼요. 네. 언젠가는. 네. 근데 이제 그래도 수명을 좀 늘릴 수 있는 네. 그건 좀 있는 거죠. 오. 야, 이게 진공관 시리즈네 오늘 다 쫙. 이번 주는 이번 달은 장난 아니네요. 이거 네. 너무 기대가 되는데 네. 앞으로도 이 정도 사운드면. 네. 부스터가 이러니 드라이브나 네. 디지토션은 어떻겠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풀레인지 부스터라서 네. 진짜 진공관으로 부스팅하는 느낌 거죠. 따뜻한 질감 그대로 올라오는 너무 좋네요 이거. 자 이거 이 드라이브 지금 마샬에서 네. 미드 부스트 빼고 또 가볼게요. 한 번만. 와 아까 프론트 픽업으로 했을 때 네, 뭐, 자칫 않으면 퍼즈 느낌도 네, 좀 나고 했고요. 와 이게 이거 너무 야 이거 좋다 이거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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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좋다 푸들푸들 부기 몬스터 오케이 자 한 주평 주시죠. 얘 너무 좋다. 네, 뭐 요즘 안 좋은 게 있겠냐마는 안 좋은 이펙트 없겠냐마는 자, 요 시리즈, 핸드폰 드리겠습니다. 이게 시리즈로 우리가 4개씩 5개씩 하는데 가장 기대되는 시리즈입니다. 와, 푸들푸들, 부들부들, 부기몬스터, 푸들푸들. 네, 좋습니다. 와, 이거 너무 좋다. 부스터인데 푸들푸들 할 수가 있나? 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리고 질감이 고와져가지고, 네네. 튼튼하고 고와져가지고 아주 독특한 독특한 느낌입니다. 맞아요, 맞아요. 네. 일반적인 부스터 사운드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네. 진짜 말하셨다시피 독특해요. 네. 단단하고 부드러워져요. 말도 안 되죠. 네. 이게 무슨 네. 강철의 연기 실사인가. 네. 네. 와, 오늘 또 해봤는데 네. 케이크 와인점을 한번. 아 이게 또 처음부터 세게 주면 안 되는데. 아 그래요? 아 모르죠. 뭐 마음대로 주시죠. 뭐 이거 어떻게 되지? 아 진짜 좀. 좀 이렇게 이 정도로 내가 사서 내가 썼을 때 그 느낌. 예. 아 자, 처음부터 세게 좀 안 되나? 아 갑자기 마음대로 하세요. 마음대로. 자 몇 대 몇? 9.6. 아. 야 나 5 썼다가 보여요? 네. 9.5. 아 이러면 안 되나? 나도 9.5 쓰려다가 9.6. 아. 얘는 근데 와 그리고 지금 가격대까지 지금 떨어져 있잖아요. 예, 여러분 지금 실망. 기회예요. 기회. 장난 아니에요. 예. 얘 아마 재고 몇 개 안 남았을걸요? 자 오늘 플랫4 부스트 복스에서 나온 네 톤 게러지 네, 네 플랫4 부스트였고요. 와 기대되는 만큼 이게 다음 게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네. 지금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네. 사실은 이쁘다 네. 저 사운드 장난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도 진짜 이거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기대가 됩니다. 네. 유튜브에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안녕.